안에 있는 열매들이나 씨앗을 관찰함으로써 그 씨앗이 어떻게 생기고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아무래도 평소에 보지 않았던 것들도 찾아보게 되고 한 번 더 보니까 더 친숙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닝의 매력은 나만의 작품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함과 오롯이 태우는 작업만으로 집중력을 높이는 공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수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림 협동조합은 세밀하고 다양한 가공 작업이 가능한 CNC 기계를 접목하여 나무라는 재료를 활용해서 우드버닝 상품을 개발하고 우리만의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들림 협동조합은 아이들만 키우던 경력 단절 여성들이 숲이라는 관심사를 통해 함께 만든 공동체로 아이들이 행복한 숲 생태 놀이와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공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무를 태워서 그림을 그리는 우드버닝 공예를 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좀 더 특별함을 더하고 싶어서 CNC를 이용해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한 교육활동과 재능기부활동도 하면서 저희가 숲에서 얻은 사회적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 모두가 행복한 숲,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들썩이는 숲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세상, 저희 들림협동조합이 꿈꾸는 미래입니다.